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밀링입니다. 요즘 길거리나 폰 액세서리 파는 매장에서 많이 보이는 곰돌이 그립톡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저는 요즘 밖에 나갈 때마다 한 번씩은 보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 곰돌이가 이렇게 몰드로 있길래 직접 만들어보려고 준비했어요. 일단 여러가지 느낌으로 만들어보고 몇 개는 그립톡으로 만들고 하나는 폰 케이스에 붙여서 꾸며볼게요. 그럼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두 개는 반 정도만 채우고 한쪽에는 천사점토로 만든 구름을 넣어줄게요. 이대로 경화시킬게요. 이제 타령해볼게요. 어떻게 나올지 엄청 궁금했는데 6개 다 귀여운 곰돌이 모양으로 잘 나왔네요. 이 중에 이 홀로그램 느낌 나는 곰돌이랑 이 초록색이랑 구름을 넣은 곰돌이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얘네들을 써서 그립톡도 만들고 폰케이스에 붙여서 꾸며볼게요. 이대로 두 개 다 하루 정도 굳혀둘게요. 이렇게 곰돌이 그립톡이랑 폰 케이스를 만들어 봤어요.
레진의 기포 제거만 좀 신경 쓰고 만들면 돼서 만드는 과정은 쉬운 편인데요. 과정은 단순하지만 이렇게 귀엽게 완성되니까 주변 친구들한테 선물용으로 만들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. 판매되고 있는 곰돌이 그립톡들이 거의 다 투명 계열이었는데 그 이유가 있네요. 이 몰드는 불투명한 것보다 투명한 것들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오랜만에 그립톡이랑 폰케이스를 만들었더니 재미있었어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